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지만 정경심 교수는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, 하지마비까지 생겨서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의의 소견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졌지만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요. 법 앞에 평등하며 윤석열 정부가 이 위험한 상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.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. 정경심 교수의 남편인 조국 교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빠른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외부에 나가서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. 그런데 정경심 교수만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Thank you.